집안이 일으키려면 저는 시처럼 일으키라고 했다고 했나? 알아? 그냥 중소기업 하나를 그냥 건네주고 내려온 거야. 그때 처음에도 한번 갔다 온 여자라. 생때 같은 자식 두고 달려오는 거 보고 이봐고 있어. 대체 어느 누가 다 잡힌다고 하는 겁니까? 저 시중에 너한테 큰 소리야. 아버지는 돈 준다고 하면 태우 갖다 팔 수 있으세요? 네. 아버지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니까 같이 자식 키우는 사람이 불쌍하고 힘없는 여자가 자식 보고 싶다고 좀 보게 해줄 것이지.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하면 데려오게 해줄 것이지. 네 바보지. 네, 그렇지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야 이마, 그럼 마 우리 집이 상놈족 어디에 돼? 여자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. 이 상놈의 족보 아닙니까? 이 그때 이놈을 자식이 말이라 못하는 족보 아닙니까? 저랑 알겠지? 대단한 자식이라고 기뻐주시면서 저하고 20년도 넘게 차이나는 애를 동생이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아버지 족보는 얼마나 위대합니까? 얼마나 위대하길래 그 불쌍한 여자를 그렇게 만드시냐고요? Отдыхает, да? А больно мне?